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집 주방 앞에 서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일본인 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을 때뭘 해서 먹을까? 일본 집밥? 일본 집 반찬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맛있게 밥 먹어봐요. 우선 저는 밥을 1인분씩 이렇게 얼려두는 편이에요. 네, 그릇에 올린 다음에 2분간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국을 끓여볼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마 숙주나물 없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국을 끓일 때도 제가 김치나베라고 해서 김치 전골을 만들려고 해요.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먹습니다. 특히 그런 국물 같은 게 키트로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야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트에다가 양배추를 넣었고요. 이제 숙주나물을 넣을 거예요.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일본은 진짜 요리를 못해도 워낙 반조리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요리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요리 천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그냥 이렇게 섞어만 주면 됩니다. 남은 재료는 이렇게 감싸주었는데요. 한국은 비닐백을 많이 쓰는데 일본은 정말 랩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랩이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사란 랩이라고 해서 보시면 빛깔이 랩이 아니고 호일 같아요. 정말 두껍고 산소를 잘 막아주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갖가지 반찬을 이제 담아 볼 건데요. 한국은 솔직히 조금 반찬통 그대로 먹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각자 반찬 그릇에 반찬을 담아서 먹습니다. 첫 번째 반찬은요. 아사리라고 해서 바지락 있잖아요. 바지락을 간장에 엄청 졸였어요. 네. 요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카나라고 해서 갓이에요, 갓. 일본 갓 진짜 좋아요. 갓을 굉장히 이렇게 잘게 잘게 썹니다. 이 반찬을 일본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저희 집에도 항상 있는 반찬. 자, 그 사이에 국이 완성이 됐는데요. 일본 국그릇은 대부분 나무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손으로 들고 마시거든요. 이럴 때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나무 그릇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데운 밥 위로 이걸 넣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약간 해초류 같은 거예요. 파래. 네. 파래 김에다가 시소. 시소를 섞은 건데 시소가 아마 한국에선 거의 안 먹어요. 일본판 깻잎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향기가 조금 고수랑 비슷해서 한국인들은 진짜 이거 되게 싫어하고 잘못 먹는데 저는 입맛이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 짱잘 먹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샐러드를 준비할 건데 일본은 이런 야채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에 아보카도를 올려줄 겁니다. 네, 이제 샐러드 준비해서 그 위에 뿌려 먹을 드레싱 필요한데요. 첫 번째, 후쿠오카 사람들 집에 가면 무조건 있다면 피에트로 드레싱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후쿠오카 사람들 하면은 아 이거 엄청 먹어 하는 드레싱이에요. 간장 계열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참깨 드레싱. 일본 사람들 집에 참깨 드레싱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거 두개 완전 필수. 저희 집은요, 그래서 이두 개를 반반 섞어 먹어요.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짠! 예, 이렇게 해서 저의 한끼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김은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두었고요. 자세한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 생애 최초로 셀카봉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사실 들면서 먹는 건 어렵고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 사람들은 보세요. 젓가락. 숟가락이 없습니다.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국 같은 건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마시는 거예요. 건더기는 이걸로 건져 먹고. 그래서 그냥 진짜 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들고.
들고 마시기 때문에 수저가 필요 없어요. 밥도 그냥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네, 수저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다음 일본 사람들은 샐러드를 거의 반찬 취급을 해요. 진짜 아마 샐러드 없으면 밥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항상 샐러드가 식탁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딴 건 없어도 돼요. 샐러드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먹어요. 예, 특징은 항상 메인 요리가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냉장고 문 꺼내서 밑반찬 꺼내서 밥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일본은 사실 반찬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메인 요리를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보다 밥 먹기가 힘들다, 설거지 거리가 되게 많다 하는 게 네, 일본 식탁 문화였습니다. 네, 전 그럼 이제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